비행기를 타고 17년 내리다가 로프를 잡고 11명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11명이 다 매달려있기는 역부족인 거예요. 누군가 한 명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떨어질려나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떨어지겠다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과정을 아주 리얼하게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이 귀를 집중하고 듣고 있다가 너무 리얼하고 재밌다고 막 박수를 쳤어요. 누가 떨어졌게요? 10명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 이거 뻥 터지네, 이거 그래도. 제가 매주일 유머 하나씩 할 때는 반응이 어떻게 올지 엄청 긴장됩니다. 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벌써 수년 전에 쓴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판잣대기를 잡고 사람들이 올라앉았는데 네 명이 올라앉았대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근데 네 명이 버틸 수가 없어요. 한 명만 있어야지. 그래서 서로 누가 빠질려나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신사인 나라 영국 신사가 딱 일어나더니 대영제국 만세! 그러면서 풍덩 빠졌어요. 이제 두 명이 더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더니 그래도 예수 믿는 미국 사람이 오마이갓! 그러면서 팍 빠졌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둘이 앉았는 겁니다. 누가 빠질려나 서로 빠지길 바라는데 아무도 안 빠져요. 그러더니 한국 사람이 딱 일어나요. 아, 이제 빠지나 보다.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일본 사람 확 닫아밀어서 빠뜨려버리고 지가 살았대. 지독한 민족이에요. 뭐 할 거리 많아요. 아니, 이 교회에서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쓴 유머가 한두 개겠어요? 무지하게 많지. 뭐 이만큼 빵 터졌으면 이제 가도 되겠네. 은혜 받았네.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1장 1절로 17절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외식과 가식, 형식 이걸 지적을 하죠. 이렇게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풍요로운 제사를 드려도 안 받겠다. 너희가 하는 거 내가 눈 가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귀를 막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시 1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는가, 어떠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셨을까를 살펴보고 또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이 복음적 메시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년에 선지자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왕성하게 선지자 활동한 건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냥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 아스라고 하는 왕 시대에 활발하게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이제 점점 멸망해 갈 즈음에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에 빠져 돌아올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북방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센 나라를 일으켜서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조와 북조는 순식간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늪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나라가 어느 정도였느냐, 정치 지도자들은 도적과 짝하며 뇌물을 챙겼어요. 부정, 부패 만연했고 23절에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압제했어요. 강한 자 앞에는 아부하고
그리고 약한 자는 무시해버리는. 뭐 요즘 우리나라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건 강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고, 또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평과 정의를 짓밟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아닙니까? 공평과 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 불의, 부당, 불법, 이 못된 짓들을 한 게 연일 뉴스를 통해서 지금 폭로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온통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게 부패해 있는 이런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였습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순수와 진실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요. 진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21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은이 순도가 높으려면 찢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 속에 찢기가 되었다. 포도주는 물이 탔다.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정절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전부 세속화되어버린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여러분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다 세속화되어버렸고 악습을 답습을 하고 있고 타락한 세상과 짝을 짓고 있고 불의, 부패, 부정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지적이 아닐까요? 이사야 선지가 활동할 때 바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식과 탐욕으로 살아왔습니다. 외식과 탐욕으로 살이 튕튕 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종들이 필요한 시대인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제멋대로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고 신앙이 다 배역하고 다 타락하고 변질하고 오염됐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아부성 설교나 하고 있고 좋은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강단이 살아나야, 강단이 개혁돼야 한국교회가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과연 이 세상의 잘못됨을 지적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쳐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유사한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 29절로 31절에서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죄악에 빠진 동기는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상수리 나무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옛날 소랑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동네 어귀에 정자나무 큰 데다 울긋불긋한 끈 묶어놓고 동화밥 해놓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또 높은 산 꼭대기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은밀한 데다가 각자의 우상을 세워놓고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길이 복을 받는 길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간단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 듣고 행하면 복을 받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멸망받는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 이 어지럽고 흉악한 세대,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편의주의, 편리주의를 추구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형식과 외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우상이 복을 줄 수 있을까요?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우상에서 떠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가 목석으로 만든 형상만 우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위하며 내세우는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재물, 학벌, 명예, 쾌락 등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섬기면 자연히 방종과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헛된 것들을 섬기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29절로 31절에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부끄러움 당한다. 이 헛된 것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걸 보고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22절에서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극심한 고난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뉘우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고 하는 건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한번 진위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확인해보자는 거예요. 너희들 와가지고 한번 확인해보자. 뭐가 진리고 비진리고, 뭐가 참이고 거짓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한번 변론하자.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노카우라고 하는 말로서 뭐가 참되고 거짓된지를 한번 얘기해보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왜 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춰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받고 그러려고 온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시편 122편에 보면 다윗은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찬양대 뭐 차도 못 대고 구박받는데 여호와의 전에 오는 날, 오늘 주일날 오는 날 어떻게 마음이 기뻤어요? 아니면 슬펐어요? 여러분, 나오실 때 기뻤어요? 슬펐어요? 마지못해 왔어요? 그냥 안 나오면 지옥 갈까 봐?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전에 가자 할 때 그렇게 기뻤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우상 숭배하다가 개종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가 괜히 좋아, 괜히 좋아. 그래서 주일날 낮밤으로 가고 수요일 예배를 기다렸다가 또 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또 새벽 기도를 또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저녁에 또 가보고, 그리고 가보고 왔다 갔다 하는 딱 걸렸어요. 우리 장인 목사님한테 걸리는 바람에 내가 목사 사위 된 거예요. 그때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사람이 다윗도 그래. 다윗도 여호와의 전에 우리 전에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사 반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반만이라도 유목사 반만이라도 좀 배우면 여러분들이 공예배는 최소한 안 빠질 거예요. 공예배 옆에 사람 쳐다보고 목사님 반만 닮읍시다 그래. 다 닮으면 좋지만 반만이라도 닮아봐요. 우리 정규만 장로님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대중교통을 서너 번씩 바꿔 타고 저렇게 오시는데 내가 연세 드신 분이 오신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그냥 가까운 데 가셔도 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몸이 움직이는 한은 그래도 본교에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인천 청라지구에서 한 시간 반 걸려서 오셔요. 어디 양평에서 오는 임재수 집사님, 박형석 집사님, 수진이도 나왔구나. 어떻게 교회 가는 날이 그냥 기뻐서 왔나요? 아니면 아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또 한번 갔다 와야지 뭐 이래 왔나요? 아마 전자겠지요. 기쁘니까 오지. 내 이부 때도 그랬어요. 박준희 최영선 집사님 보고 그 괴산에서 오는데 괴상한 사람들 말이야. 근데 기쁜 마음으로 왔냐 슬픈 마음으로 왔냐 그랬더니 다 기쁨으로 왔대. 여러분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갈 때 이렇게 좋았는지 아세요?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간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엎치락뒤치락하고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저앉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극복할 수 있게 하셨고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신나는지 감사가 있으면 뭐라도 상관없고 눈비와도 상관없고 오늘 2부 예배도 막 거의 이만큼 올 정도로 많이 와서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오실 때 뭐 추워서 움츠러진다 무추기가 상관없어 뭐 아까 보니까 추위에 모든 것이 오그라들듯이 우리가 안 오그라들게 해주시고 뭘 오그라들어까지 뭐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비 오면 더 많이 오고 추면 더 잘 나와요 왜냐하면 춥고 비 오면 어디 놀러 못 가니까 그냥 교회나 가자 그래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판단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지만 그 인간이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소리만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오셔서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비추어서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잘못했으면 찔림도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격려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변화 받아야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교회 오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번 얘기해보자 나하고 그러면서 너희 죄가 진홍주홍처럼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좀 와라 오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끝이 씻어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 못 나와요. 실수투성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죄의 자리를 걷어차고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죄 졌어. 넌 실패한 인간이야. 너 같은 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안 돼. 그만둬.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늦어서 다시 회복할 수 없어 포기하면서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옵니까? 마귀의 말을 들으시옵니까? 성령의 말을 들으시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그러면서 너에게서 찍기를 제거하라, 순결을 찾으라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의 순도를 높이자는 거예요. 이 찌꺼기로 오염되어 있는 신앙들이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말을 들으면 계속 죄악 중에 헤매이다가 그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죄악을 용서받고 새 심령으로 거듭나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처해 있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늘 헤세드가 찬양을 했는데 어쩌면 편곡은 했지만 우리가 설교 마치고 해야 될 그 찬송을 딱 부른 거예요. 이야, 이 사람들 영성이 있구나. 어떻게 선곡을 그렇게 했을까? 목사가 설교 본문과 제목이 미리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기가 막히게 맞췄구나. 글쎄, 우리 취하는 김진아 권사님이 워낙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줬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쩌다는 사람은 그냥 코끼리가 뒷걸음질하다가 쥐밟은 거야. 안 못 보는 사람이 더듬더듬하다 문고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워낙 새벽 기도를 하고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이걸, 이 곡을 선곡해야 되겠다는데 어쩌면 나는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선곡한 거고 똑같은 곡인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고 은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죄악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깨끗하게. 그러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순결을 되찾아야 돼요. 여기 찌꺼기들을 버려야 돼요. 이 작업이 뭐냐?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그래서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건 방향전환이에요. 180도 방향전환하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확 돌아서야 돼요. 세상으로 가던 자리, 죄악의 자리, 여기서 확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길, 선한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눈치 그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간 똑같은 거 반복하고 오잖아요. 이건 완전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결과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법과 의를 행함, 그러면서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방향전환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신앙, 타락, 세속 여기 가던 그런 방향에서 180도로 전향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가 긍휼히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죄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통해 잡아갈 때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는 의로우시며 전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서라 다 이런 얘기하네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려다가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도성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가 이들이 회개하니까 재앙을 거두시잖아요. 심판을 거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찢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육신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심각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